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딸 그네의 출생 1952년 여름 전선은 38도선을 따라 교착되어 쌍방 100만 명이 넘는 중무장한 군대가 서로를 비벼대고 지디기는 고지쟁탈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기동전보다도 더 참혹한 고지전과 참호전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박정희는 부산 정치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가 1952년 7월 2일 밤에 쓴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라는 시가 있다. 밤은 깊어만 갈수록 고요해지는군. 대리석같이 하얀 피부. 보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운을 뿜는 듯한 그 얼굴. 숨소리 가늘게 멀리 행복의 꿈나라를 거니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잠든 얼굴 더욱 예쁘고 평화의 상징. 사랑에 권하여. 아, 그대의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 가닥실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지언정. 옷과도 같이 금과도 같이 아무리 혼탁한 새 속에 젖을지언정 길이 빛나고 길이 아름다워라.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흡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착돼 한계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되고 완성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밤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주오. 그대 편히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밤이 다가도록 새날이 오도록 나는 그대 옆에서 그대를 보고 앉아 이 행복한 시간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아내에 대한 존경심에 가까운 사랑을 소박한 시어로서 고백한 이 글을 읽어보면 박정희는 유경수로부터 일종의 모성애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박정희의 행복감을 더욱 충만시켜준 것은 이때 생후 5달이 된 딸 그네의 존재였다. 그 전해 유경수는 그네를 임신하고 입덧을 시작하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겠지만 틈만 나면 빨래를 했다고 한다. 손가락 끝이 갈라질 정도였다. 밤에는 털실로 뜨개질을 하여 아기 옷을 미리 짜뒀다. 1952년 2월 1일 저녁 대구시 삼덕동 셋집에서 유경수가 산통을 시작했을 때 처제 유계수와 장모 이경령은 집에 없었다. 박정희는 산파를 불러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옆방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참다 못한 박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유경수는 책상 다리를 붙들고 힘을 주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저렇게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잠시만 참아요. 산파는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다. 박정희는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지키고 있었다. 새벽에 출산, 딸이었다. 아침에 처제 유계수가 돌아왔다. 한동안 박정희는 점심때에 일부러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처제와 함께 그네를 목욕시켜주기도 했다. 박정희는 딸의 성장 과정을 담아두려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이름은 박정희가 옥편을 뒤져서 지은 것이다. 무궁화 근자는 조국을 상징한다. 박정희와 이혼한 김호남 사이에서 난 첫딸 재옥은 이즈음 고향에서 살면서 주로 편지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정희의 조카 박재석의 집에 살 때 재옥은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편지를 자주 썼다. 아버지, 제게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데 저는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합니까? 사촌 오빠가 저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귀찮고 성가시겠어요. 저는 또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오빠도 고생스럽고 저도 힘들고요. 이런 편지에 대해서 박정희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니 열심히 살아라는 요지에 답장을 하고 학교 공납금과 함께 보냈다. 박재옥이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들은 것은 구미여중에 다니고 있던 때였다. 그네가 태어난 직후였다. 재옥은 집안 어른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벌써 오래전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용문 준장이 작전국장에서 수도사단장으로 나간 석 달 뒤인 1952년 10월에 포병으로 전과했다. 당시 육군 포병감 신흥규는 포병을 증관하면서 포병단장 요원으로 고참대령 20여 명을 뽑아 교육시켰는데 그 가운데 박정희가 들어있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그 뒤 장성 진급이 유리해졌다. 포병 장교들은 당시로선 비교적 지식 수준이 높았다.
포병 장교들은 업무상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고 한다. 그들은 무기는 짧을수록 배신한다고 말하곤 했다. 권총이 배신을 많이 하고 대포를 가진 포병은 충직하다는 농담이다. 박정희는 광주 포병학교에서 넉 달간 교육을 받았다. 유경수는 딸 그네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광주로 따라가 동명동에 새빵을 얻었다. 이때 유경수와 딸을 L-19 비행기로 태워날랐던 조종사는 이삿짐이 경비행기에도 실을 만큼 단촐한 데 놀랐다고 한다. 박정희는 1953년 2월에 포병학교를 졸업한 뒤 2군 포병단장으로 임명되어 광주에 머물면서 신설 작업을 지휘했다. 그는 5월 9일에는 3군단 포병단장으로 전보돼 조직과 인원 편성을 하기 시작했다. 구사단 창설 때도 3파역을 한 적이 있는 박정희는 조직하고 건설하는 일과는 인연이 많은 사람이었다. 1953년 6월 24일 오후 당시 대구에서 영남일보 주필로 있던 시인 구상에게 박정희 대령으로부터 인편으로 연락이 왔다. 오늘 오후 이용문 장군이 남원에서 대구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퇴근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우리 셋이서 한잔하자는 요지였다. 당시 이용문 준장은 남원에 사령부가 있는 남부경비사령부 사령관이었다. 군과 경찰을 지휘하여 지리산에 공비토벌을 하고 있었다. 이용문 장군은 작전국장에서 수도사단장으로 전보돼 석 달간 수도고지 전투를 치르고 1952년 10월 20일에 남경사 사령관으로 부임했다. 수도고지는 강원도 금성군에 있는 해발 600m의 작은 산이었다. 전략적으로는 큰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 고지를 중공군이 빼앗아가자 격전이 벌어졌다. 이용문 사단장은 이 전투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 정도 고지에 이런 출혈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가졌던 것 같다. 유재영 2군 단장은 이용문 사단장의 부대장악이 극히 불량하여 그를 송효찬 장군으로 교체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1953년 6월 24일 밤 대구 영남일보 주필 구상은 이용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가 박정희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장군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요지였다. 밭냄이 자식아 죽긴 왜 죽어? 이런 말이 무심코 튀어나왔다. 이용문 남부경비사령관은 이날 오후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남원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이 장군이 이렇게 날씨가 나쁜데 뜰 수 있겠나 하고 조종사에게 물으니 조종사는 운봉만 넘으면 대구까지는 훤히 뚫렸습니다 라고 했다. 이용문은 부사령관 유해준 대령과 바둑을 두다가 느릿느릿 비행장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유해준은 한참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장군이 비행장에서도 상당히 지체했구나 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중인 유해준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운봉고개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죽은 사람은 미군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대구 비행장으로 연락을 해보니 이용문의 비행기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키가 크고 피부색이 하얀 이용문을 미군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25일 아침에 현장에 도착한 이용문의 장남 이건계에 따르면 비행기는 논두렁에 기체에 앞부분이 처박혀 있었다고 한다. 이용문은 뒷자리에서 죽어 있었다. 조종사도 사망했다. 이용문은 그때 37이었다. 이용문이 살아있었더라면 박정희는 그를 추대하여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존심 강한 박정희가 진심으로 복속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 이용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뒤 이용문의 유족에 대해 박정희는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박정희는 이용문의 기일이 되면 꼭 유경수와 함께 미망인 김정자 여사의 집에 들러 한참 생각에 잠겨있곤 했다. 자신도 가난에 쪼들리고 있으면서 돈을 모아 유족의 생활비를 보태주었다. 5.16 뒤 대구 근교에 있던 이용문의 묘소를 수유리로 옮기는 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었다. 이용문의 동상을 세울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연고자들에게 취지문을 보냈는데 박정희 구상 명의로 되어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이용문 장군배 쟁탈 승마대회는 기병장교 출신인 이용문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이 행사도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장남 이건계 검사를 불러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한 뒤 31살에 서울시경 국장으로 내보낸 것도 박정희였다. 박정희 대령은 1953년 7월 휴전 직전에 광주에서 창설한 3군단 포병단 요원들을 데리고 강원도 양구로 이동했다. 당시 군단장은 강문봉 손장이었다. 강문봉은 박정희보다 6살이 아래였고
만주군관학교 2년 후배였지만 조선경비대에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됐다. 박정희는 상관 대접을 깍듯이 했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75년에 강문봉은 정일관 대통령 추대 사건에 연루돼 수뢰죄로 구속되고 징역을 살았다. 이 사건은 정일관, 강문봉 콤비에 대한 박정희의 의심을 이용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3군단 포병단장 시절 박정희의 전속 부관은 새 박사로 유명한 원병호 중위였다. 원 교수에 따르면 박정희는 포병단에 파견된 미군 고문단과는 사이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미군 장교가 턱도 없는 참견을 한다 싶으면 우리말로 그 잠꼬대 그만하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 통역 장교는 적당히 통역하느라고 애를 먹었다. 미군 고문단은 한국군 취사장에서 한 200m 떨어진 위쪽에 변소를 지으려고 했다. 박 대령이 따졌다. 미군 측에서는 지하수에 분뇨가 스며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밥 짓는 데 가까이 변소를 내는 것은 우리 풍습에 어긋난다. 한국당에서는 한국 풍습에 따르라고 하여 끝내 못 짓게 했다. 박 대령은 고문당장 베이커 중령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보고를 상부에 올린 것을 알고는 베이커 중령을 불러 꼬치꼬치 따지기도 했다. 그때 부단장은 낙동강 전선에서 귀순해왔던 인민군 포병 중자 출신 정봉욱 대령이었다. 미군에서는 남로당 전력자와 인민군 출신이 같이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정대령을 다른 부대로 보내도록 했다. 박정희는 정대령이 귀순한 것은 인민군이 유리할 때인데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정봉욱은 나중에 5.16 거사에도 가담했고 소장으로 예편했다. 전속 부관 원중이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부하들에게 손찌검이나 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박정희의 가장 큰 욕은 쥐봉으로 철모를 가볍게 치면서 밥통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원병호는 담대하게만 보이는 박정희 단장이 의외로 소심한 면이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상관들에게 브리핑할 때는 긴장하여 손을 떨곤 했다는 것이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은 뒤 판문점의 휴전 협상은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크게 양보하는 바람에 급 진전하기 시작했다. 휴전을 반대해온 이승만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거절하자 4월 24일 미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휴전 협정 후 중공군이 압록강 이남에 잔류하게 되면 한국군은 유엔군의 지휘로부터 이탈, 독자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것이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반공포로들을 석방, 막바지에 이른 휴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황한 미국 정부는 1년 전 부산 정치 파동 때 작성해두었던 이승만 제거 계획을 다시 꺼내 보완하는 한편 이승만의 요구를 수용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이 휴전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군을 단독으로 북진시킨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5월 30일 이승만 제거 계획을 버리고 한미 상호방위 협정 체결이란 회유책을 선택한다. 1년 전 부산 정치 파동 때 미국 측이 희망했던 대로 친미적인 장면이 새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가 조용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휴전을 받아들였다면 휴전 이후에 한국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베트남처럼 공산화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아이젠하워 정부가 단독 북진이란 시한폭탄을 쥔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됐다. 그렇게도 이승만을 미워했던 미국은 지금에 와서는 이승만의 그 악착같았던 도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 것이다.